When Lee Dong Wook teases his fan. 아 오늘 같이 끓여 먹는 거지. 예, 예. 근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동욱이 팬이에요. 아 진짜. 아, 누가. 맞춰보자. 얼굴 보고 맞춰보자. 봐봐. 딱 느낌을 봐. 느낌을. 느낌. 내가 봤을 때 우리 작가님이 동욱이 형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을 내렸어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여인의 향기 보고. 아 진짜요? 오래됐네. 여인의 향기면 저 전역하자마자 한 초창기거든요. 자기 그래서 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. 아 감사합니다. 아, 진짜? 예. 감사합니다. 아유, 그 오늘이 지난번 촬영 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옷을 입고 온 거 같아요. 그리고 우리 그때 왔을 때는 뭐 전혀 아예 신경 안 썼어. 맞죠. 그러니까 꾸안꾼데 본인이 제일 에이스 옷들로 입고 왔어. 폴러를 딱 해가지고. 반지로 색을 찾네. 니트 너무 잘 어울려. 니트 너무 잘 어울려. 살짝 반지처럼 해줄까? 그게 형 거예요. 맞아요. 네. 맞아? 응. 아이 또 다 보고 있었어. 섬세하네. 아 맛있네. 여자친구 생기면 또 난리 나겠네 또. 이건 아, 장난 아니죠. 너만 보고 있었다 아니야? 왜 이진이 왜? 약간 상상해봤어요? 이동국의 여자친구가 됐을 때 어떤 느낌? 전 팬. 팬으로 영원히 팬으로 남을 거예요? 기억이 막 사귀자고 해도? 고민한다. 동궁 지진이 야 갑자기 혈압이 막 상승하고 막 아니, 그랬어요? 아니 그거 팬이라 그러더니 뭐야 또 갑자기. 저 영원한 팬 할 거예요. 이 형이 사귀자 그래도? 또 사귀자 그럼 또 사귀겠지 또. 네. 고민하는 눈동자가 엄청 귀여웠어. 아야 형도. 아 그 정도 말은 예. 아,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. 우리 잘생긴 애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. 귀여워서 귀엽다고 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그 역정을 들을 얘기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형도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냥 미안합니다. 여지 주지 마. 이게 왜냐면 죄송합니다. 그래서 죄송합니다.